one for the first time on television. Please welcome BTS.방금 전에 BTS의 그 블랙스완 레일레이 쇼에서 처음으로 최초 공개를 했는데, 이거는 정말 지금 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와, 스피치리스, 이렇게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뜻이잖아요.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파란, 어떻게 보면 좀 검은 푸른빛이 도는 그런 호숫가에 일곱 명의 블랙스완, 그러니까 정말 흑조죠. 그 BTS 일곱 멤버들이 춤을 추는 그런 거였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호숫가에 있는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. 일곱 명 멤버 모두 다 맨발이었고 아트였습니다. 이제는 이 아이돌의 어떤 춤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, 일곱 명 모두 몸이 너무나 가볍고 그냥 완벽한 그런 무대였는데, 이렇게 입을 이렇게 이러고 봤거든요. 저는 입을 그냥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. 진짜 아티스트구나. BTS는 아티스트예요, 그냥. 예. 그리고 다 무슨 발레 무용수 같이 몸들이 이제는 정말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, 야,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. 어떻게 저런 레벨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지, 이게 정말로 생방송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무대였습니다. 아마 지금 저는 방금 전에 이 TV를 보고 이제 끝났는데, 내일 이제 여기 미국 내일 신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. 대서특필 될 것 같아요. 아마 미국인들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. 이런 퍼포먼스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.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.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.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, 진짜. 블랙스완 최고였어요. 와.